안녕하십니까. 풍선박사 김정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펭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펭귄이고요. 풍선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321 사각풍선, 비바디 벌룬이라고 하는 풍선 한 개와 그리고 260 검정색 풍선 한 개가 필요합니다. 자, 뭐 다른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펭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21 풍선에 공기를 주입할 건데요. 잘 보세요. 끝까지 불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이 검정색 바로 아랫부분까지만 불어서 묶어주는 겁니다. 이 위까지 불려고 하다가 풍선이 터지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묶어주는 게 아니고 공기를 좀 빼준 후에 말랑말랑하게 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 기준으로 약 5cm 부분을 잡아서 꼬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약 2cm 정도에서 3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걸 그대로 접고기를 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펭귄의 머리와 목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220 풍선에 공기를 넣어 주는데요. 약 10cm 정도만 남기고 불어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요걸 여기 있는 321 주입과 같이 묶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먼저 2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접고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드는 게 조금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접고기 있는 부분에 방울 하나 같이 꼬아주시고요. 이 꼬인 부분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똑같은 길이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방울 하나를 꼬아서 접고기 부분과 같이 또 꼬아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목에도 접고기, 꼬리에도 겹고기, 겹고기에서 겹고기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왕복을 해서 방울 두 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10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접어서 꼬아주시고 이게 펭귄의 발입니다. 또 10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접어 꼬아주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걸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길이를 맞춰서 목 부분에 같이 꼬아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겹고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겹고기를 만들어 주어야 발이 틀어지거나 모양이 틀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자, 이렇게 해서 펭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펭귄 만들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단순하셨죠? 자, 요 펭귄은 색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흰색과 검정색 요 조합이 잘 맞아야 이게 펭귄처럼 보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흰색이 없어서 다른 색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노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흰색에 비하면 조금 펭귄한 느낌이 덜하죠?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다 보니까 약간 병아리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풍선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풍선 색상만 가지고 동물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